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그 요번에 이제 주제가 이제 이민전 세미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민교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제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차이적 목회의 시연이고 이제 작은 제목으로는 이제 이민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변화가.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저도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어쩌면 같이 나누는 시간에서 좋은 답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위기거든요. 정말. 그 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근데 저는 약간 발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무슨 그 상황도 설명하고 답도 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양 목사님께서 또 같이 나눠주시라 생각합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은 사실 조별 토의의 내용이 있는데 호플리 바라기는 이제 각 테이블들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주셔서 함께 오늘 뭔가가 이제 요 클래스가 이제 끝나고 같이 또 조별로 나와서 또 발표하는 시간도 잠깐 가질 때에 같이 생각을 모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디딥돌 같이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 이미전 세미나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함께 이제 찾아가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또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세미나에서 또 함께 만나서 첫 번째 만남 후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그래도 또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정신 바짝 차린다면 살겠어요. 사람답게 좀 힘들겠지만 하여튼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 혹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호랑이에 물리는 순간에 정신을 잃으면 아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타조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맹수가 돌진 나오는데 도망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제 머리를 갖다가 탁 모래에 박고 있는 이런 타조의 모습에서 유래된 말인데 사실 타조는 땅에 있는 먹잇감을 쪼아먹고 땅에 이렇게 파헤쳐서 그 구멍에 알을 낳기 때문에 자기 체온 조절을 위해서도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오래 이렇게 박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맹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행동이지만 아무튼 이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모습으로 인해서 타조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얘기하는 게 맹수를 맞닥뜨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고개를 돌려서 애써 위기를 외면하고 눈을 감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닥치면 내게 닥친 위기가 뭔지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발제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 발제에 따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교회는 한때 이제 아멘넷에 보면 한때 4,500개 그렇게 이를 정도로 흥황했었습니다. 이제 밀려드는 이민자들이 있었던 거죠. 부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몇 명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또 와요. 예.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면 매주일 새 가족들이 등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작정 미국 땅에서 와가지고 공항에서 막 교회 전화번호를 한국에서 교회 전화만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못한 사람이 픽업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픽업트럭을 가서 목사님 픽업해서 오면 그게 성도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민자를 잘 섬겨주고 최소한 뭐 아파트 얻어주고 소셜시큐리티 해주고 거기 한 1년 가거든요. 거기에 그럼 1년 동안은 착실하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1년 지나는 사이에 그 사람이 또 용케 신앙이 생기면 아 거기에서 그냥 좀더더 오래 머물게 되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이 가지고 아 그래서 뭐 집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둘 교회당이 있든 없든 자연히 부흥했었던 시절.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어디를 가든지 한인 학생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부교역자 구하기가 엄청 쉬웠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로부터 이제 소급해가지고 10여 년이 채안된것 같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왜 이러지? 어느 순간부터 그 많던 신학생들이 다 사라졌어요. 급기야 오랫동안 한인 신학생들이 적지 않았던 풀로 신학교까지도 가을학기 등록생이 단한 명뿐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신학생 문제 많이 아니에요. 한때 4,500여 교회였다는 미주 지역 한인교회 숫자가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개수를 다시 해보니까 겨우 2,798개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What happened to 4,500 churches? 1,700 1,700여 개가 사라진 거죠. 아, 이전 미주 한인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약간 좀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리 뉴저지에서도 한창 때에는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막 세워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400, 250개 교회로 이제 이렇게 숫자가 있었는데 올해 뉴저지 교협에서 주석에 올린 교회들은 하나 둘셋넷 세보니까 겨우 140여 교회 무려 100교회가 또 없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잖아요. 흐름이 업앤다운이 있어서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100교회가 없어졌지만 다음에 또 150교회가 생기면 되지. 일시적으로 업앤다운. 내 자금의 사태는 결코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나요? 아 이제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아일랜드 몇 교회만 남기고 이제 우리는 다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추세로 간다면. 예, 어릴 때 필름은 무조건 코닥이었잖아요. 경쟁사로 후지가 있었는데 후지 필름은 코닥이었어요. 약간 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닥을 우리가 주로 사용했는데 코닥은 기술력도 대단해서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절대 왕국이었던 코닥이 2022년 파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대한 흐름을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했던 그리고 대처를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코닥이 이게 디지털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름 거기에서 좀 다운된 거다. 10% 20% 일시적으로 우리 다시 반등할 거다. 곧 나아지라 판단했는데 세상은 완전히 그 길로 다 변해버렸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너도 나도 사진 찍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 경영진의 판단 미스 하나로 인해서 그냥 그 거대한 공룡회사가 사라지게 된 거지. 지금 한인 이민교회의 위기는 일시적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제일 냉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한인교회가 처한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정말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지나면 너도 나도 이제는 그냥 짐을 싸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그래도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잘 생각해서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을 좀 함께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도울 일은 도와서 함께 뭔가 같이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된 환경과 이민교회에 닥친 그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양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데, 저는 위기 상황을 크게 7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 그룹 토의를 하시다 보면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7가지, 이거는 제안입니다. 말 그대로 발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민자 수 격감이죠. 한인 이민교회의 최대 위기는 한국에서는 이민자 수가 이제 제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65년에 이민법이 개정되고 1968년에 구체적으로 이민법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과로제로 1970년부터 한인 이민들이 미국에 엄청 밀려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죠. 70년대, 80년대 이민자 수가 해마다 늘어서 들어왔어. 제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가 1987년이거든요. 그 해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3만 명이 넘었어요. 피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작 1천 명 이내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게다가 역 이민으로 한국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주재원들과 유학생들을 빼면 절대적으로 한인 이민자 수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인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성장은 수평이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한인 1세로서 이루어진 한인 이민자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이민자 수의 격감은 가장 큰 데미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제가 심각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살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각 교회마다 내보내지만 않았어요. 잘만 했으면 어쩌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잘 이어받아가지고 뭐 에스닉 처치를 한다든지 2, 3세 교회를 한다든지 그랬다면 다 교회들이 서바이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날이 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그냥 영어권으로 해가지고 EM으로 K-하고 아주 분리된, 그래서 세대 교체에 사실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위기인데, 한인 이민교회가 오늘 같은 사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이 세대들이 이게 바톤을 이어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담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인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는 분위기. 결국 우리는 영어권이니까 나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애들이 다 나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이게 그냥 어떤 흐름처럼 됐어요. 부모님 교회고 유기원님 교회가 아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사실 70년대부터 세워졌고, 그때 미국에 들어온 1.5세, 2세들은 2세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게 40대, 50대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 마땅히 그분들이 1세 교회를 이어야 되는데, 1세 교회에서는 그 젊은 세대들을 모두 EM권으로 분리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1세 교회를 떠나서 영어권 교회들로 흩어져서 1세 교회를 이어받는 2세들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1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1세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밀려오는 2세를 받아들여서 편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나,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2세 한인교회들도 같이 동반 쇠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작년 9월이었나요? 연방 이제 센서스국에서, 우리 매년 10년마다 센서스 하잖아요. 발표한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200만 명이더라고요. 외교부에서, 한국 외교부에서 한 거는 263만 명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아마 63만 명은 뭐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미국에서 우리 같은, 미국에서 살면서 목회하는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 교회에 나오는 그, 그러니까 센서스에 반응하는
그분들의 숫자가 200만 명인데 그 중에 26.8%에 달하는 사람들이 혼혈 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혼혈. 그러니까 미주 한인 4명 가운데 한 명이 혼혈인 거예요. 요번에 또 알게 됐는데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됐죠. 찰스 맨튼이랑 완전히 미국인이에요. 아,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미국 분이라고. 그래서 자기 뿌리는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많은 사람 앞에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한인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혼혈들도 벌써 4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미주 한인 중 한국 출생 한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 때 한 살에 왔든지 두 살에 왔든지 세 살에 왔든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은 이제 52%밖에 안 돼요. 자, 미국 출생 한인이 이제 이미 40%가 넘었고 이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인 이민이 이제 현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그 미국 출생 2세, 3세, 4세 한인들의 수가 한국에서 태어난 그 한인들 수를 쉽게 자연히 앞지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2세들이 없잖아요, 교회. 요 세대 교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요 서로가 연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는 2세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세 교회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2세 교회도 같이 동반하고, 보통 2세 교회들도 에스닉 교회를 이제 트라이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한인들 교회가 되잖아요. 한인 2세들, 3세들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위기가 그 세대 교체에 이제 실패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때가 완전히 늦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셋째 문제는 고령화 문제인데 그 2세들이 아이를 낳아서 3세가 한인교회의 주일학교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2세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자연히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 부모들은 다 1.5세 2세입니다. 저희 교회 1세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리안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렇게 다 변한 거예요. 근데 1.5세 2세를 품지를 못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교단 교회 한 예를 들면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6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회 회장이에요. 가장 젊으신 분이에요. 65세. 그러니까 이게 변두리에서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약간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점점 이렇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높아지면서 잠기는 지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안 잠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여기도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기를 느끼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건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려 생각해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 미래는 없죠. 점점 고령화되는 교회는 그저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다 하고 장례식 치르고 나면 이제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네 번째가 한인교회의 필요성이 약화됐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과거에는 한국 음식점도 많고 식품점도 별로 괜찮아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선교위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 자기가 교회를 나왔더니 이거는 원래 신앙이 있을 거 아니라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사람 그리워서. 근데 지금은 한국 음식 한국 사람 그리워서 교회 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과거 10년 동안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왜냐하면 코스코에서 한국 라면을 팔죠. 트레이더 조에서 김밥을 팔죠. 그게 인터넷에서 생방송되니 한국 음식점에 꼭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이게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시골 월마트 아주 시골에 가는데 거기에서도 그 선반에 한국 컵라면이 신라면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이 있다. 이제 이게 교회 필요성이 그만큼 이제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보화 시대. 인터넷과 AI, 인공지능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어떤 설교 주제든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순식간에 잘 구성된 설교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지고 또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화려한 밴드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TV 앞에서나 혹은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젤로, 웬모로 헌금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아마추어 수준의 찬양과 지루한 목사님 설교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한신하며 들을 이유가 있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도전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그 옆에 다른 목사님 설교가 또 와르르 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어보는데 바로 옆에 또 아유, 또 썸네일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말이지. 그거 보면 이걸 이게 끊을 수가 없어. 또 한 판 더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이게 목사님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법륜 스님의 전문적설도 뜨고 황창현 신부의 행복특강도 뜨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인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저 예수 천당밖에 없는데 아 여기는 삶에 대한 지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글쎄 이 온라인 예배, 다원주의 영향 뭐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섯 번째 생각해본 게 물질적 풍요로움인데 과거에는 병원 가기 힘들었고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고침 받습니다. 예수 이름, 치유의 이름 뭐 이런 게 좀 통했었어요. 막 기도해가 막 쓰러뜨리면 아 신령하다 하고 막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가난해도 메디케이드로 다 해결돼.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살아. 개수가 더 많아. 네. 기도할 필요가 없어. 소셜 워커를 만나면 돼요. 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아무 걱정. 아파트도 줘. 네. 그리고 이 병 걸리면 병원 가서 다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인 그 메시지가 과거에는 통했던 때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노인센터 가면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으로 그냥 정신을 쏙 빼놓으니까 아 저는 노인센터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저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니까 너무 피곤하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춤추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의를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목회자의 권위 추락이에요. 몇몇 정치 목회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가끔씩 터져나오는 교회 관련 추억들. 또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러 기독교 이단들이 활약으로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엄청 차가워졌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조롱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표현하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제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림자도 못 박고 이런 시대는 없어요. 예. 그림자도 밝고 예. 다 밝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 처방을 하게 되고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겠죠.
한인 이민 교회가 처하는 환경을 먼저 제대로 진정하게 진단해야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생존을 넘어서 부흥기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항상 자신을 assessment,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들의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좀 우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위기는 또 모두 기회가 된다고도 하잖아요. 한인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헬렌 켈러 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쪽 문을 여신다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문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 문. 다민족으로 갈 수 있고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두고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복음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워 힘들고 이 미국 사회에서도 세대 교체를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대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아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오히려 내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영적 빈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교회로서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그러므로 이민 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도 나름대로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주신다면 서로에게 좀 더 풍성한 나눔과 도움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바로 이어지는 발전은 우리 양준일 목사님께서 이런 이민교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창의적,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창의적 목회의 실천 방안. 엄청나잖아요. 네. 저도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 주제로 몇 가지 제안을 말씀 주실 때 어쩌면 이민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본 오늘 모임을 통해서 전 미주 한의 이민교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